네, 미국의 소니 뮤직그룹이 전설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음반 및 작곡 저작권의 절반을 최소 6억 달러. 약 8,000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미국 빌보드가 보도했습니다. 이는 가수 한 명에 대한 저작권 거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 소식통은 잭슨의 음악 자산 가치는 12억 달러, 약 1조 6,0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고 또 다른 소식통은 약 2조 원에 달할 거라고 추정했습니다. 소니뮤직과 마이클 잭슨 재단은 이 같은 가치평가에 따라서 저작권의 절반을 6억 달러에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